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옷장 속의 기본템을 구성할 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쇼핑을 하실 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가 다양한 라인들이 있다면 특히 좋아하는 라인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금방 이야기해드린 말과 연관이 있는 브랜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브랜드는 발막한 코트로 꽤 많은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이고 편집샵에서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하바티와 패딩도 콜라보를 하면서 완판이 이루어 졌던 곳입니다. 바로 히스 헤지스라는 곳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헤지스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그 영국 특유의 클래식한 느낌들이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 색안경을 빼고 히스 라인의 룩북을 여러 개 보니까 런던의 레트로 스쿨 느낌과 유스 컬처 느낌이 매우 잘 드러나서 은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왜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구매했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브랜드에 제가 소개해줘도 좋을 만한 몇 가지 아이템들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기도 한 이 워크 자켓 제품인데요. 저는 워크 자켓 하면 빌 커닝햄이 블루 컬러의 프렌치 워크 재킷을 입었던 그 모습이 가장 떠오르기도 하고 이는 초어 코트라고 편하게 부르기도 하죠. 이 워크 자켓은 19세기 말 산업이 발전을 하고 기계들도 다 커지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이런 기계들을 다루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고 파쇄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워크 자켓이라는 아이템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블루 컬러로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블루 컬러의 작업복이라는 뜻을 블루드 트레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때 일명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말이 생겨났죠. 이 제품을 보면 제가 느꼈던 거는요, 아, 프렌치 워크 자켓의 재해석을 잘 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소재는 먼저 코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이오스톤 워싱 처리를 해서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보면 특유의 그 빈티지한 느낌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런 팝스러운 컬러 기반의 워싱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드니까 뭔가 쿨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앞판에 세 개의 패치 포켓이 있고 안쪽에 하나의 포켓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플랩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워크 재킷에 플랩을 달지 않는 이유는 물건을 쉽게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도록 구현한 디테일이죠. 덧붙여서 특유의 큰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켓 크기를 키운 이유는 노동자들이 보통 담배나 일할 때의 도구 등 필수품 같은 것들을 넣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죠. 소매에 버튼도 있어서 편하게 롤업을 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똑같은 원단의 엘보 패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자주 닳는 부분의 내구성을 위한 디테일이긴 하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으시다시피 쇼핑을 하시다 보면 엘보 패치에 소재를 달리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소재나 비슷한 느낌으로 패치를 구성하는 걸 좀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찢어지면 그 부분에 다른 원단을 덧대서 꿰매기도 했고 그런 디자인의 오리지널 워크 재킷을 빈티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쳐주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도 혹시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을 내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칼라나 그리고 옷이 기계에 끼지 않도록 고안한 적당히 숏한 기장감 그리고 움직이기 용이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실루엣이 프렌치 워크 자켓의 고증을 잘 살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치 워크 자켓 하면은 아무래도 이 블루 컬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고증을 잘 반영한 컬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아요. 이런 컬러는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 컬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흰 티에 집에 있는 데님 팬츠에 프렌치 워크 자켓 이 정도만 구성을 해도 누구나 쉽게 멋부릴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옷장 속의 기본템을 구성할 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긴 편인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M 사이즈 입으시면 좀 여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런 부클레 카디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클레라는 소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부클레를 우리의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코코 샤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샤넬은 1950년대부터 옷을 만들 때 텍스처에 재미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트위드를 사용했던 것도 있죠. 결과적으로 부클레도 샤넬이 트위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더 부드럽고 울퉁불퉁한 텍스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클레 하면 샤넬 때문인지 고급스러운 소재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부클레는 자세히 보면 텍스처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이렇게 멀리서 보셨을 때는 뭔가 솔리드 패턴 같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아가일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딱 두드러지게 구성을 하기보다는 은은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곳곳에 펀칭 디테일이 있어서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실루엣을 지닌 카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디건은 따뜻하면서 부드럽고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카디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은 M사이즈 입으시면 여유롭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시어서커 재킷인데요. 원단은 시어서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패브릭의 매력은 텍스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시어서커라는 소재를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팽팽한 장력의 실과 느슨한 장력의 실을 꼬아서 만든 원단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특유의 오돌토돌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을 짜다 보면은 이게 입었을 때 원단이 몸에서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로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시어서커를 입으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덧붙여서 안쪽 등판을 보면 메쉬 소재로 구성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조금 많이 타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처럼 좀 더위에 약하시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패턴을 지녔고 뒤에도 입체적인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좀 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웨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스타일링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고요. 양쪽에 플랩이 있는 사선 포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캐주얼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네요. 쉽게 집에 있는 여유로운 실루엣의 팬츠에 운동화 정도만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이지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매력적인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요, 제 체형은 M사이즈 입으시면 여유롭습니다. 다음은요, 코치 재킷입니다. 이 제품은 나일론 소재로 이루어진 코치 재킷인데요, 면 터치감의 나일론이라서 적당히 크리스피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텍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치 자켓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하고 스트릿한 그런 느낌이 강한 디자인, 그런 이미지가 좀 느껴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단 때문인지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네요. 이 컬러가 베이지와 올리브가 섞인 오묘한 컬러감을 지니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이런 은은하게 오묘한 컬러를 좋아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스냅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에 포켓이 있는 꽤 절제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롭지만 이렇게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자유롭게 실루엣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덧붙여서 슬리브에 플리츠가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도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비조가 있거든요. 이를 넥라인에 달아서 조금 더 보온성을 높여주는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스타일링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탈부착하시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서 디테일함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런 컬러감은 올리브 브라운 계열로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느낌으로 입으면 컬러적인 입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은 M사이즈 입으시면 여유롭습니다. 다음은요, 아노락 제품입니다. 일단 원단은 면 나일론 혼방인데요, 그래서 꽤 라이트하고 크리스피한 터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여유로운 패턴을 지니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앞부분에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지만 이 부분에 원단을 덧대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좀 더 절제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드 부분과 밑단에도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조절하면 되실 것 같고요. 살짝 조여서 입었을 때의 실루엣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아노락 안에 셔츠를 레이어링해서 믹스앤매치 연출을 보여주던지 아노락 밖에 자켓을 레이어링하는 연출들이 꽤 많이 보이죠. 컬러감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도 웨어러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편하게 셋업으로 입고 이지한 스타일링을 하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이 제품도 M 사이즈 입으시면 여유로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아누락과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파라슈트 팬츠인데요, 소재도 동일하게 면나일론 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웨이스트 라인을 보면 밴딩과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에 크게 국한 없이 입을 수 있는 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단에도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저는 앞부분에 스티치 디테일을 봤을 때 퍼티그 팬츠도 생각이 났고, 사이드에는 도구를 끼울 수 있는 디테일에서 카펜터 팬츠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캐주얼함이 부각되는 것 같네요. 여유로운 실루엣이지만 무릎 쪽에도 플리츠가 살짝 잡혀있기 때문에 더욱더 볼륨지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셋업에 코치 자켓을 레이어링하면서 입으면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졌고,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팬츠는 보통 29, 30 정도 입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M 사이즈 입으면 여유로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